이렇게 많습니다. 자, 시술과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아프시다는 분들. 혜진님, 협착증 진단을 받고 꼬리뼈를 통해서 시술을 받았답니다. 근데 재발인가요? 또 아프시답니다. 그리고 조선호텔님도 허리 수술을 두 번 했는데 또 허리가 아프시다고.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후의 수술. 네, 역시. 예. 허리 병에 관해서 질문이 많은 것 두 가지가 왜 재발이냐, 재발이 뭐냐, 재발한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시술했는데 아프다, 시술이 뭔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질문 같습니다. 네. 먼저 재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발을 알기 위해서는 허리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허리는 이 무릎같이, 무릎 그러면 하나 있는데요. 허리는 이렇게 관절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아. 저희가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이 중에 한 관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나머지 다섯 관절이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이 관절이 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프면 느끼기에는 아픔이 비슷하니까 재발이라고 하시는데 대부분은 다른 부위에 같은 병이 생겼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는 시술입니다. 시술은 끝에 자가 술자로 끝나지요. 네. 그리고 비용도 갚으면 수술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네. 환자분이 내는 돈이. 시술했다, 수술했다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시술은 통증 치료의 일종입니다. 아. 비록 비용이 비싸지만 시술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종류의 한 곳에 약을 넣어서 통증을 조절하는 거에 고급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 치료가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어쨌든 재발은 뭐 없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신데요. 시술이든 수술이든 일단 한번 하고 나서는 허리 같은 경우에는 또 손대기가 그렇잖아요. 또 통증이 생기면 또다시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술에 관해서는 시술이기 때문에 통증 치료 한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재발에 관해서는 같은 부위에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수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다른 부위에 생겼을 경우는 수술을 다시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재수술이란 말보다는 2차 수술이라고 해야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 2차 수술, 네. 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우라는 강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운동에 관련된 질문들도 있습니다. 야옹양 님이 허리 디스크가 생긴 뒤에 허리를 펴고 앉을 때 무릎이 왜 안 펴지죠? 예, 그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리고 플랭크 동작이 허리에 무리 없이 무리 안 주고 할 수 있는 요령 알려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생긴 후에 무릎이 쫙 안 펴지는 것은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무릎을 펴면 신경이 일반적으로 당겨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 디스크가 다 완전히 안 나을 수 있고요. 만약 다른 치료했으면 치료가 다 안 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플랭크 동작은 동작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예. 사진을 보면 플랭크 동작은 좀 어려운 동작입니다. 쉽지 않은 동작입니다. 저렇게 하시고 있으면 대개 여기 계신 분들 20초, 30초 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 동작이 허리에 좋습니다. 조건은 허리에 근육이 어느 정도 되고 팔다리 근육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한테는 좋습니다. 예. 그러나 아픈 초기에 저걸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플랭크 동작이 좋으나 어느 정도 회복기에 좋은 거지 초창기에는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KBS